함께할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방송인 샘 오치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방송인 김세로. NCT 드림의 제로 제니. 래퍼 그린. 사실 안녕하세요. 그 예전에 래퍼 그리와 이영자 씨 지난번에 정말 역사적인 장면이 화제가 됐죠. 예. 그때 그 영상을 살짝 못 본 분들을 준비했던 거 보는 거야? 예, 네, 다 못 보게. 아, 또 사과 가끔씩은 자꾸 보면 볼수록 그 저기 보면 볼수록 그 저기 김구라 씨 아들하고 너무 닮았어요. 아니요. 자기 자리는 이렇게 하고 싶었다니까. 제 표정 봐. 아, 그리 표정 봐봐. 제 표정 봐. 아, 그리 표정 봐봐. 얘기를 한 거야. 아버지가 김구라 씨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도 아 숨겨둔 아들이 되게 조심하고 그때도 되게 나는. 조심하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영상 보고 뭐래요 주변에서? 제가 그때 방송 데뷔한 지 거의 한 13년이 됐는데 인터넷에 떠드는 저의 레전드 짤이 없어요. 근데 이것만큼은 새기고요? 자고 하는 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감사하게 딱 넘어갈게요. 너무 칭찬해가지고 서둘러서 넘어갈게요. 네. 샘 오츠리 질문 들어갈게요. 얼마 전에 제가 들었어요. 영주권 따셨다고. 이제 그 제가 시험을 합격했어요. 이제 여권 없는 한국 사람 될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 시험이 진짜 어렵다며요. 한국에 그렇죠. 태어난 사람도 되게 어려운 시험이라고. 이 시험이 한국어 사회 이해라는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 뭐 역사,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다 꼼꼼히 이제 들어가는 시간인데 그 시험 듣고 합격했습니다. 아니 가끔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처럼 느껴진다면서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나이를 집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외국인 친구 만나면은 물어봐요. 원래 외국에서 살 때는 그런 걸 잘 안 따지잖아요. 전혀 안 했는데 이전에 따져요. 왜냐면 저보다 형이면은 바로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동생이면은 시원하게 반갑다. 반갑게 되고. 아니 근데 태롬 씨가 홈쇼핑계에 예 요즘에 또 완판녀로 아주 아니 완판녀로 등극한 뭐 비결 같은 게 있어요? 솔직한 감정 표현을 하는 게 정말 와닿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일부러 가격 같은 것도 하나도 안 알아보고 가요. 방송 중에 태롬 씨 이거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인데요? 뭐 4종에 49,000원이래 진심을 담아가지고 리액션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얘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아니 그러면은 하는구나. 그게 진심이면은 비쌀 때는 내 78,000원 더 바가지 막 이런 것도 나와야죠.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이제 프로잖아요. 그렇죠. 놀라기만 하면 내용 전달이 없잖아요. 거기에서 내용 전달을 넣어줘야 합니다. 그게 내용 전달이에요? 내용 전달이지. 가격밖에 없어. 만약에 소재를 너무 좋아. 그 소재는 소재지. NCT 드림 처음 나왔어요. 고등학교 같은 반 네. 짝꿍이었다고요. 네. 야, 어련히 인연이 있네. 오 인연. 몇 학년 때부터 친구였던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이요. 중1? 지금 이제 슬슬 듣기 싫어지거든요. 자, 그냥 신곡이 나왔다면서요, 우리 NCT 드림. 제목은 붕. 붕이래요. 아, 붕! 자, 붕! 이렇게 부드럽게 추는 듯하고 자 오늘은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저희가 특별히 안녕하세요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름방학 특집이에요. 고민의 주인공 평균 연령이 훨씬 낮아요. 오늘 공감 못하면 은 아 나도 늙었구나 이렇게 예,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세 가지 고민 키워드 보여주시죠. 아빠가 위험해요. 투머치 남친 가출 선언. 아 심각해요 고민이.
아빠가 위험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9살 김나현입니다. 요즘 아빠 때문에 너무 고민이에요. 이러다가 아빠가 돌아가실 것 같거든요. 이게 다 아빠의 위험한 친구 때문입니다. 이 위험한 아빠의 친구는 바로 담배. 아, 담배. 선생님. 여러분, 이 사진 보이시죠? 담배를 많이 피우면 이렇게 폐가 새까매지고. 여자 선생님이에요? 여 선생님. 다시 해주세요. 여자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이 사진 보이시죠? 담배를 많이 피우면 이렇게 폐가 까매지고 숨을 못 쉬게 돼서 결국엔 죽음에 이를 수 있답니다. 어, 선생님이 담배 피우는 분인가 보다. 여자분인데. 담배 피우는 선생님. 담배를 피우면 금방 선생님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아빠가 담배를 진짜 많이 많이 피우세요. 아빠, 담배 좀 그만 피워. 그러다 죽을 수도 있다고. 알겠어, 알겠어. 끊을게. 어? 아니, 맨날 알겠다고 하면서 단 한 번도 끊은 적이 없답니다. 딸, 아빠 뽀뽀. 냄새. 아빠 또 담배 피웠지? 아, 왜? 하루에 세 번 뽀뽀해주기로 했잖아. 아빠한테 꾸질꾸질한 냄새가 나는데요. 정말 억지로 뽀뽀까지 해줘야 하나요? 정말 속상해요. 제가 안녕하세요를 즐겨보는데요. 특히 영자 이모가 제일 재밌고 이쁘더라고요. 대본에 있는 내용인가요? 이쁘더라고는 없고 재밌다고만 했어요. 저희 아빠 담배 끊을 수 있게 영자 이모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예. 어때요? 둘이 식당 사연도 같이 했잖아요. 네. 친구가 아직 어려서 그런지 냄새,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약간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의 그 속마음은 몰라요. 이 가장으로서 이 무거운 얼마나 속이 쓰리시면 아, 그 가장이에요 벌써? 아니 가장은 아닌데 우리가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담배 피는구나. 시작됐구나. 아니 근데 이렇게 보면 나연이 나이엔 충분히 이게 얼마나 큰 고민인 거 아시잖아요. 그럼요. 엄청 고민이에요. 자, 우리 고민의 주인공 나연 양을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네. 예쁘다. 진짜 귀엽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9살 나연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네. 정말 평소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즐겨봐요? 8살 때부터 많이 보았어요. 고민 해결해주는 게 재밌어요. 진짜. 사실 영재 이모가 그렇게 재밌고 좋아요? 이렇게 쓴 거 맞죠? 진짜 좋아요. 영재 언니가 제일 재밌어요? 네. 그 예. 제일 예쁘기도 하고요. 그 예. 제일 예쁘기도 하고요. 진실이 드러났어. 가정 교육을 잘 받았어. 재미있는 것까지. 예. 거짓말은 나쁜 거라는 거를. 그러니까 솔직히 대신 귀여운데요. 고마워. 그렇죠. 고마워. 궁금한 게 그 아버님께서 담배를 얼마나 그렇게 피우시는 거예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많이 피우세요. 한 세 번 정도. 피우고 회사에서 얼마나 피는지 몰라가지고 좀 답답해요. 와 대박이다. 그러니까 그렇지. 집에서도 그 정도 피우면 회사에는 더 많이 피울 것 같다. 그래서 걱정인 거죠. 그리고 또 아빠랑 놀러 갔을 때는 외식할 때도 잠깐 나갈 때 있어요. 담배 피우러 나가시는 거예요? 네. 순댓국 먹으러 갔을 때 네. 나갔었는데 네. 보니까 전화 말고는 거의 다 담배 피우러 나가요. 근데 네. 외식할 때 나가서 피우는 게 왜 고민이에요? 도란도란 얘기를 못해서요. 요즘에도 또 도란도란이라 우리 쪽 때도 도란도란이라는 거 썼는데 도란도란 얘기하고 싶어요? 네. 나 근데 혹시 아빠가 집에서 담배를 피우시니? 안 피우시지? 아니요. 그건 다 나가서. 아무래도 아버님께서 이제 집에서 안 피우시니까 근데 안녕하세요 이제 그 담배와 관련된 사연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에 비해서는 약간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오추리 오빠 알죠? 쌤 오추리 오빠. 몰라요. 왜 알라딘 안 봤어요? 봤어요. 거기 알라딘 나오잖아. 닮았어요. Tell me what you want. 지니. 지니 역할로. 외국인 같아. 지니 같지 않아요? 조금 닮았어요. 그렇죠. 예, 알겠어요.
그전에는 집에서 담배 피우는 아빠도 있었던 거야. 밖에서 피우든 안에서 피우든 다 싫어요. 왜? 가족들 건강도 위험하고 갔다가 오면 옷이나 입에서 냄새가 나요. 아, 그렇지. 딱 나? 꾸질꾸질. 아, 꾸질꾸질. 꾸질꾸질. 그러면은 아빠한테 막 뽀뽀할 때마다 기분이 어때요? 찝찝해요. 찝찝해요. 담배 때문에 싫을 때도 있고 그 담배 보면 그림도 그려져 있는데 폐가 까매지고 까매지고 일산화탄소 때문에 일산화탄소 안 좋아지고 타르가 폐를 타르다 폐를 까맣게 만드니까 타르가 선생님이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처음에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3개월 후에 할아버지 같이 됐었어요. 아, 얼마나 충격이겠어 이 나이에 그런 사진. 진짜 돌아가시면 어떡할까 생각돼. 그러면 친구들도 나연이네 아빠가 담배 피는 거 알아? 말했는데 친구들이 너네 아빠는 불사신이라고 말했었어. 나 3개월을 들었거든. 같이 3개월 들었는데 아버지는 버젓이 건강하시니까. 우리 나연이 아빠 그렇구나.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으세요? 어떠세요? 겉으로 봤을 땐 건강한데. 건강하신 거예요? 건강한데. 아니 조금 안 건강할 것 같아요. 안? 폐가 까맣을 것 같아요. 아니 폐가 까맣을 것 같고 또? 입술 쪽에 빨간 뭐가 났었어요. 입술에 빨간 게 났어요? 네. 뭐지? 입술에 빨간 입술에 빨간 게 뭐예요? 아빠 아, 과자를 먹다가 과자를 먹다가 이가 살짝 깨진 적이 있었어요. 과자가? 과자 먹다가? 이가 노래요 지금. 아, 그러면 그럼 사연을 보면 아빠 담배 끊을 수 있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했는데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빠도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나도 노력을 해야 되고 영자 이모도?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누나로 상황이 좀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아... 우리 나연이가 너무 걱정하는, 너무 사랑하는 우리 나연이 아빠를 만나볼게요.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연이 고민 들으셨는데 이해가 되세요? 아, 그럼요. 이해되죠. 끝이에요? 담배를 이제 정확히 얼마나 이제 피우셨나요? 사실은 제가 고3 때부터 담배를 예? 태운 것 같고요. 고3이요? 고3 때. 예, 그러니까 한 25년? 패시로 한 25년 된 것 같고. 이야. 하루에 한갑 좀 이상 태우는 것 같은데 한갑 예. 반 정도 태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한갑 반이면 실제로는 한 두갑 반 정도. 잘생화살때 나올 정도면. 근데 뽀뽀하기가 너무 힘들대 아빠랑. 그 뽀뽀를 끊든가 담배를 끊든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둘 다 끊기가 힘들죠.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비슷하죠. 어떻게 아니 담배를 담배가 엄마예요 아빠예요? 뽀뽀가 엄마입니까? 지금 나이 정도로 힘들다. 눈매가 예. 지금 잔뜩 그러니까. 올라갔어요. 속상하죠 이런 말 들으면. 그러면은 건강은 괜찮으세요? 아까 뭐 이빨 깨지시고 막 그러셨는데. 아니 이빨 깨진 거 같은데. 네. 건강검진은 매년 받아요. 저도 이제 술, 담배를 좀 많이 하는 편이라. 거기다 봤는데... 술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거 같이. 예. 병원에서 이제 어떻대요? 폐에 조그만 게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추적 관찰은 해야 되고 또 뭐 최근에 치과를 갔더니 뭐 뜬금없이 임플란트 얘기가 나와서 깜짝 놀라긴 했는데 또 주위에 보니까 또 그런 일이 흔한 일이더라고요. 여튼 뭐. 금연을 위해서 노력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약을 먹고 네. 한 3, 4일은 끊어봤어요. 또 희한하게 또 잡게 되죠. 같이 손 대니까 이제 약을 끊게 되고 약을 끊고 담배를 약을 끊게 되고 담배를 계속 네. 아니 아버님이 또 솔직하게 얘기해 주신다.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지금 아빠가 너무 웃으면서 얘기하시니까 나연이는 심각한 거 봐요. 근데 아빠 미소가 한 번도 타르나 니코틴을 경험해 보지 않은 그런 밝은 미소를 갖고 있어. 굉장히 깨끗하세요. 제가 봤을 땐 나연이가 아빠 나 이만큼 심각해 하는 거를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 나연아 그 여섯 살 때 종이랑 수수깡으로 가짜 담배를 만들어줘가지고 아빠한테 차라리 피울 것이면 이걸 피워라. 아, 수수깡? 수수깡 담배? 아, 수수깡. 가짜 담배. 아유,
향도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어. 어머, 담배 각도 만들었어요. 이거 봐, 어머. 눈도 달렸어. 이건 뭐고? 설명 좀 한번 해줘봐. 이게 담배 각이고, 여기 안에 담배가 있고. 대박, 똑같아. 이걸 담배를 피면은 눈알이 땡그려진다는 표현이에요. 아, 눈 튀어나오니까 피지 말라. 이런 얘기? 아, 이렇게 된다고? 이 딸이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수상 담배 만들면, 아, 진짜 이 마음이. 예. 그렇죠. 아이한테는 그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는 거를 그럼. 그때 알았죠. 근데 사실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아빠가 지금 보니까 워낙 오래돼서 그러니까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그렇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다 하시는 사람이신 거예요 지금. 미안. 그러면은 딸이 아빠 담배 이렇게 보면은 막 담배 막 갖다 버리려고 하고 그래요? 아유, 그러니까 무지하게 갖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자 옆이가 흡연실이거든요. 저희 아파트에 내려갔다가 이제 오면 어떻게 알았는지 문 앞에 서 있어요. 담배 뒤지고 라이터 뒤져서 막 갖다 버리는데 그 담배값이 요즘 워낙 비싸죠. 그렇죠. 예, 아깝죠. 예. 그래서 한두 번이야 그냥 모른 척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가서 주소 오는데 꼭 또 화장실 휴지통에 버려요. 근데 이제 워낙 비싸니까 화장실 휴지통을 뒤지는 제 모습을 보면 참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 어이없음. 어이없음. 이제 하는 거예요? 어이없음. 어이없음. 와. 그럼 아예 담배를 안 사면 되잖아요. 아. 돈을 아끼고 그죠. 똑똑해. 버리는 방법 말고는 또 다른 방법이 없었나요? 그치. 숨겼었어요. 또 어디다가 숨겼어요? 화장대 밑이랑 화장대 밑? 빵빵 침대 뒤에요. 아, 뒤에. 와, 책장 뒤에 어디서 괜찮아. 이거 치밀하다. 너 못 뺄 것 같은데. 나연이 전화로만 뺄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개를 샀는데 저거 찾으려고. 여튼, 저기 뭐야, 예. 깜짝이야, 이런 거. 깜짝이야, 이런 거. 어머님은 아버님한테 뭐 별 말 안 하시나요? 나연이가 먼저 대답을 해줘. 엄마가. 제 편 들어줄 때 그만 좀 펴라고 말할 때가 있고 말릴 때도 재민이 오빠가 있어요. 질문했으니까 재민이 오빠한테 너 부끄럽구나. 아니요. 누가 재민이에요? 나예요. 여기야, 여기야. 재민 손 들어요. 재민아. NCT, NCT. NCT 알죠? NCT. 가끔씩 아빠 편 들을 때도 있어요. 아빠 편을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들어 아빠 편을? 말려요. 말려? 나연이를 말려? 네, 그만해, 진짜? 이렇게. 언니도 가끔씩 많이 말리는데 아빠도 지금 노력하고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데 제 눈엔 잘 노력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러면 엄마를 한번 만나볼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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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소리를 아버님한테 하려고 하는데 나연이가 많이 하니까 어머님 오히려 더 안 하게 되시네요, 아버지. 네, 저게 담배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이제 갖고 있다 보니까 담배 피는 사람 조차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나를 그냥 모르는 사람들도. 네, 그래서 지나가다가 누가 담배를 폈는데 그 사람의 연기가 막 나한테 오거나 그러면 왜 다른 데 가서 피지 길거리에서 사람들 있는 데서 피냐 이거를 상대방이 들리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위험하게 될 수 있는 상황 그럴 때가 좀 걱정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어머님은 쭉 담배를 그렇죠. 피는 모습을 봐왔잖아요. 네. 괜찮은 거예요? 남편이 담배 피는 거? 저도 사실은 이 고민이 나연이만의 고민이 아니고 저의 고민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연애할 때부터 담배를 쭉 폈었고 결혼하고 이제 아기가 생기면 끊을게라고 했는데 안 끊고 태어나면 끊을게라고 했는데 안 끊고 계속 안 끊어서 언제 끊을 거야? 그러니까 장인어른 끊으면 끊을게라고 했는데 안 끊고 계속해서 그래서 또 저희 아빠가 10년 전에 담배를 끊었거든요. 아빠 끊은 줄 알았지 장인어른 사실 피셔 이러면서 또 안 끊고 핑계를 대고 계속 약속을 안 지키고 있기는 하죠. 그래서 저도 걱정이긴 해요. 야, 오죽할 말이 없으면 사실은 장인어른 피셔. 멀쩡히 잘 끊으신 분 보고. 나연이의 언니, 우리 큰딸 한번 만나볼게요. 아, 근데 동생이 아까 아빠한테 피지 말라고 했을 때 언니가 말렸다고 했거든요. 네. 그때 왜 말리셨어요?
빡세게 하지 마, 하지 마라고만 하니까 이제 나연이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 집이 2층이라 소리를 질러도 바로 들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빠 담배 좀 피지 마, 이제 들어와 이런 식으로 아빠도 이제 창피하시고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날까 봐 동네 방네 소문 다 아빠도 많이 스트레스 받아서 못 끊을 것 같아서 저는 아빠가 스트레스 안 받고 끊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좀 말리는 편이에요. 아빠가 물론 좋은 거 하는 건 아니지만 아빠도 자존심이 있고 인격이 있는데 뭐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빼지 마! 들어와! 막 이렇게 하면 아빠가 좀 창피하지 않을까? 창피한 것보다는 안전이 더 중요한 것 같은 거. 건강. 나영이는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네. 그래야만 아빠가 끊을 수 있다? 네. 어릴 때 그 저녁 되면 도깨비나 귀신 보러 간다고 있는지 보러 간다고 해서 믿었는데 담배 피러 가는 거였구나. 사실은 담배 피러 나갔어요. 야, 밖에 도깨비나 귀신인지 아빠 보고 올게. 없어! 아빠가 위기 모면 능력이 뛰어나죠. 장인어른서부터 시작해서 도깨비까지. 또! 해외여행을 갔다 오셨는데 네. 이만한 상자를 보니까 담배 면세점. 그렇죠. 또 면세점에서 좀 저렴하잖아. 그걸 딱 보고 나서 버린다고 말했는데 직원들한테 주는 거라고 했는데 그렇지. 뭔가 아빠가 피고 있는 것 같아요. 직원이 아닌 것 같다? 네. 그거 직원도... 제 거는 제가 사서 피고요. 그거는 직원용 맞습니다. 아니면 딸한테 걸렸을 때 하하 내가 직원이다. 내가 직원이다. 잔소리 이런 네. 것들은 다 이제 뭐 저 좋으라고 제가 걱정돼서 하는 얘기니까 이해를 네. 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통화나 뭐 이런 걸 하면서 담배를 피다가 우리 나연이가 막 달라들어갖고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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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막 잔소리하고 주머니 막 뒤지고 이러면 이제 확 돌아올 때가 있죠. 그럼 아이한테 뭐라고 막 하세요? 아니, 못하죠. 않죠. 그러니까 아니, 아이 얼굴 보고 어떻게 합니까? 저 그렇지. 얼굴 보고. 예.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제가 하는 일이 인테리어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들이 굉장히 많이 터져요. 터지기도 하고 한 공정이 끝나면 이제 커피나 담배를 서로 이제 그 관례처럼 이제 이렇게 주고받고 그게 저희 쪽에서는 문화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이게 핑계긴 한데 물론 안 태우시는 분도 계시죠? 네, 핑계네요. 네. 아빠 스트레스를 좀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나연이가 생각할 땐? 그냥 일찍 자고 원래 일어나던 시간에 일어나든지 핸드 자기 차라리 그 담배보다 핸드폰이 나을 것 같아. 나연이는 스트레스 안 받아요? 받을 때만 있어요. 어떤 거에? 뭐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공부 어려울 때 조금 스트레스 받고 아빠가 담배 피는 게 조금 스트레스 받고 그래. 그래도 뭘로 뭐. 풀어? 그렇죠. 춤이나 그림으로 그 춤을 좀 보여주면 우리가 따라해보면 진짜? 보여줄 수 있어? 재밌겠다. 와. 그래, 아빠도 그리고, 따라하면 되겠다. 그리고 아빠도 그렇죠. 이걸 따라하면 되잖아. 담배 피고 싶을 때마다 일어나서 막 춤추고 뭐 어떤 음악 틀어줄까요? 청하의 벌써 12시 아쉬워 벌써 12시 어떻게 벌써 12시네 아쉬워 벌써 12시야? 어느 부분에 아빠가 이거 계속 따라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부분이 가장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지 그 부분을 알려줘. 그걸 따라해야 되니까. 차라리 여기가 좀 낫지 않을까? 어떻게 시작? 12시 한 다음에 이거 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오케이. 아버님 이거 이 부분이 스트레스 받을 때. 시작. 12
없지. 누나 이거 어때? 괜찮죠? 스트레스 받았다. 시작. 스트레스 받았다. 일단 열두. 야. 엄마 아빠가 그래 힘들지만 그래도 또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잘할 수 있어. 아, 엄마 아빠는 나연이를 믿어. 이거랑 숙제할 때마다 왜 숙제 왜 공부하래 왜 안 해 만날 때마다 계속 이러면은 나연이 너무 스트레스 받겠죠. 아빠 만날 때마다 담배 어딨어 담배 어딨어 또 버려야 돼 이러면은 아빠는 결국 담배는 계속 피는데 스트레스만 받으니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응원을 해주면은 아빠도 어느 순간 그래 아빠가 좀 끊어보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응원을 해줘야죠. 응원해주면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앞으로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 아버님 끝으로, 사실 아버님도, 예, 가장 중요한 건 딸이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 건강검진 하니까 아직 자라지는 않았지만, 요만한 게 비쳤다 그랬잖아요. 네네. 위험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아빠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잖아요. 네. 이제는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 아빠가, 지금까지 계속 거짓말 해왔는데,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오늘부터 담배를 끊을게 끊을 테니까 한번 어? 오늘부터 끊는다고요? 그거? 네, 정말로 노력이라도 하셔야 될 건데 우리 아버 아버 네, 정말로 노력이라도 하셔야 될 건데 우리 아버 아버 뭐해 야, 빨리 믿어줘 한 번만 이게 뭐야 너 그러니까 지금까지 숱하게 사실 노력을 해왔어요 해왔는데 안 됐던 거고요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끊으려면 진짜 한 번에 빡 끊어야 돼요 맞아요 네. 하여튼 나연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빠 진짜 불사신이 될게 담배 안 태우는 불사신이 될 테니까 오래오래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자 나연 사랑해 야. 아빠가 정말 약속 지키면 뭐 해줄 거야 나연이 뽀뽀 세 번 말고 다섯 번 정도. 오! 아빠 여태까지 내가 너무 심하게 담배 끊으라고 했던 거 미안하고. 어머. 다음부터는 내가 담배 끊으라고 너무 과하게 말하지 말고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만 말할게. 그리고 여기 나왔으니까 얼마나 아빠를 사랑하는지 얘기해줘. 나연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 아빠 땅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예, 최고의 팀이죠. 아빠 너무 사랑해. 아빠가 나와서 나와봐. 그래도 아빠 이렇게 사랑했구나. 아빠 왔어, 아빠. 나연아, 아빠 안아줘. 아, 이뻐. 나 재민 씨부터 갈게요. 고민이다 아니다.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Yo. 대화하고 이렇게 약속하면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아빠가 나연이를 보면서 막 사랑스러워 죽겠는 표정이 그렇죠. 막 맞아요. 너무 막 맞아요. 보이시니까 앞으로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저 고민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뭔가 지켜주실 거라고 믿어보는 마음으로 안 누르겠습니다. 그리는 어떻게 할 건데? 아이 왜 그래요?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눌러 주세요. 자, 5, 4, 3, 2, 1. 보여주시죠. 자, 총 200명 중에 어? 몇 평가요? 74명. 투머치 남친. 뭐가 투머치인지. 안녕하세요. 낭만적인 캠퍼스 생활을 즐기고 있는 20대 여자입니다. 아, 참 좋을 때죠. 캠퍼스. 시시. 제겐 절 끔찍히도 아껴주는 과 시시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전 매일매일 끔찍해요. 민이다! 민이야! 민이야! 안녕!
뭐야? 전반 100m 밖에서도 어머머. 시선 집중될 정도로 큰 목소리를 가졌는데요. 목소리만 큰 게 아니라 이 텐션도 이 세상 텐션이 아니에요. 너무 과해요. 길거리를 가다가도 와! 야, 나 이상하네. 오늘 지금 너무 텐션 업되는데? 어? 어? 노래 좀 부를까? 라라라라. 여자친구 주인공은 하지 마. 아, 왜 그래?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아, 뭐가 어때서? 아, 내가 신났는데 뭐가 어때서? 라라라라.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는요. 야, 너는 왜 그런 애를 만나냐? 어, 맞아, 맞아. 너 왜 그런 친구를 사겨? 취향 참 독특하다. 이런 말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저기 자기야, 목소리만 좀 줄여주면 안 될까? 어, 나 요즘 좀, 어, 나 조금 좀 창피해서 그래. 어, 미안, 미안. 내 목소리가 너무 컸나? 아, 앞으로 안 그럴게. 어? 어? 저기, 민정이 나네? 민정아! 민정아, 안녕! 아, 제 남자친구를 어쩌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해서 진정 좀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아, 너무 웃겨. 아니고 까탈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냥 기분이 업된 거잖아요. 네. 죄송한데 저 이번 그래도... 사연에는 좀 나가 있을게요. 네. 저 늘 하이텐션이어서 저는 지금 공감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어. 저게 뭐가? 어? 왜? 내가 신났는데 왜 뭐 신나는 거 뭐라 그러지? 막 내가 슬퍼 죽겠는데 왜 뭐라 그러지? 제가 이 사연은 100% 공감한 게 제가 1학년 때 제가 사귄 여자친구 있었는데 좀 시끄러워서 저도 하이텐션이고 그 친구 만나면 야 왔어 안녕 그렇게 했는데 친구 항상 오빠 너무 시끄러워. 그렇지. 근데 제가 시끄러운 걸 잘 몰라요. 아, 제가 몰라,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걸.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시끄럽다고 하니까 맞아요. 되게 기분이 뭐 미워하고 지금 그랬어요. 우리 잘못 나왔어 지금. 좀 나가 있을게. 두 사람은 뭐 유명하죠. 두 사람은 워낙 긍정적이고 목소리도 크고 그런 게 이제 캐릭터가 될 수 있잖아요. 뭐 그렇죠, 노홍철 씨나 뭐 이런 분들처럼. 그렇죠. 노홍철, 김영철. 예, 예. 그런 분들은 그렇죠. 아, 근데 계속 이어지게 얘기 그거 알아요? 진짜 노홍철, 김영철 기운이 좋거든요. 정작 둘은 서로를 피해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남자친구 사연 얘기하러 왔는데 어, 남자친구 같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과분이죠. 어찌나 남자친구 아니에요? 왜 당신이 업이 돼서 그래? 남자친구가 얼마나 과하길래 여기까지 사연을 이렇게 보내게 됐어요? 저희 남친이 보통 사람들과는 되게 달라요. 달라요. 되게 업돼 있어요? 심하게 업돼 있고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가까이 오면 아 안녕 하고 인사하고 가는데 저 멀리서 보면 아 안녕 이러고 막 인사를 하니까 심지어 눈도 좋아. 네. 눈이 엄청 좋아요. 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한 번씩은 쪽팔려서 아 이러고 도망간 적도 있고. 근데 진짜 맞기는 맞아요 그 사람이? 네, 네. 아니 진짜 좋아. 와 눈이 좋다. 시력이. 저희가 연기 뮤지컬과다 보니까 공연을 보거나 이런 기회가 되게 많아요. 공연을 이제 같이 보러 갔는데 공연 도중에 갑자기 저한테 이나야. 나 화장실 가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이 정도면 되는데? 네. 나 화장실 갔다 올게! 나 화장실 갔다 올게! 화장실 갔다 올게! 저 화장실 가는 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관객들이? 네. 저 사람 화장실 가는 거예요? 어저께부터 장염이야! 남들보다 목소리가 클 수도 있고 네. 그거 갖고 문제가 되는 게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어 근데 수업 시간에도 저희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해? 지금도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요? 들려요? 아까 제가 그 사연 읽을 때도 맞아, 맞아, 어, 벌써 독특하게 보자마자 바로 사람들이 그냥 하 운데 아니 아니, 지금. 네, 이 소리예요. 이 소리. 아, 좀 일부러 되는 무슨 소리 같은데.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그냥 설명하는 거 말끝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야, 이건 이렇게 되고, 네! 이건 저렇게 되고, 네! 이렇게 네.
그래서 네 말하지 마. 네 말하지 마. 가만히 있어. 이러고 친한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제 수업 시간 너무 방해된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수업 흐름이 끊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길에서 자기가 갑자기 막 노래를 불러요. 뮤지컬 피우고 있으면은 노래를 좀 부르고 싶고 막 그럴 때도 있을 텐데. 어, 근데 뮤지컬 배우가 꿈이 아니라서. 아, 그냥 되게 노래를 못 불러요. 노래를 못 부르는데 노래를 또 부르는 걸 좋아하니까. 근데 또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학교 익명 게시판에 좀 닥쳐라. 막 욕이 막 올라와요. 저 지금 이 한밤중에 노래 부르는 새끼 누구냐 막 이러면서 욕이 막 올라오니까 저 그냥 제가 그거 볼 때마다 되게 속상하기도 하고. 아니 근데 아까 뭐 너 왜 사귀어? 그러니까 그건 심한 거 같은데. 진짜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저도 그런 얘기 딱 듣고 너무 화가 나서 펑펑 울면서 아이고. 그날 바지가랑이 붙잡으면서 제발 내가 다른 거 안 바라니까 좀만 죽였을 그냥 목소리만 조금 작게라도 해주면 좋겠다 이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한 1, 2분 뭔가 안녕하세요 나오기 전에 그냥 헤어지는 게 나을까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솔직히 생각은 많이 했긴 진짜? 했어요. 근데 타인에 의해서 그렇지. 이런 건데 이게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지. 너 왜 전이 텐션이 너무 하이 텐션이다. 이게 참 사실 제가 되게 부정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얘가 되게 초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를 약간 변화시켜준 사람이었다 보니까 제가 좀 더 마음이 갖고 마음이 너무 예뻐. 우리 항상 업데이트 있는 남자친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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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시작했구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업데이트 있는 남자친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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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항상 업데이트 있는 남자친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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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여자친구의 고민 이해가 돼요? 예. 예. 됩니다. 여자친구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근데 힘들어하면은 뭔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저보고 너 목소리 좀 죽여 그렇게 말을 하면 그때는 딱 인지하고 있는데 다른 친구가 지나가요. 잊혀지고 그 사람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 근데 지금 혹시 공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약간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평소에 여자친구 학교에서 만났다. 그때 톤으로 그대로 한번 인사를 해주세요. 네. 미나야 안녕! 미나야 안녕! 미나야 안녕! 이렇게 진짜로요? 네. 이 정도로? 진짜 그래요, 근데? 네. 너무 저렇게 하니까. 눈이 시력이 어떻게 돼요? 저 2.0에 1.5예요. 저 2.0에 1.5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는 거야. 천리안이네, 천리안. 아, 몽골인이야, 2.0. 말 더 고. 여자친구가 뭐 다른 사람한테 막 아 너 남자친구랑 막 헤어져 이런 거는 알고 계셨어요? 네. 항의를 받고 막 그런. 아, 항의 받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 배우기로는 사람의 눈을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해라. 그걸 배워가지고. 좋죠. 어떤 말이 들어와도. 저는 미나만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눈치를 챌 수가 없죠. 멋지네. 감사합니다. 마인드는. 아니 근데 근데 그러면 길거리에서 노래 부르는 거는 좀 안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제가 흥이 나면은 흥을 주체를 못 해요.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노래를 뭐 어떻게 하시는지. 네. 일어서서 해도 되겠습니까? 야, 그럼요. 역시 바로 네. 서로 데이트 하다가 갑자기 저렇게 노래를 부른다는 거지 흥이 나면 갑자기 네. 걷다가 하겠습니다. 네.
가슴이 두근거려 가슴이 두근거려 널 만난 그 순간 기적 같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뭐예요? 아, 이 정도면 괜찮은데? 뮤지컬과 아, 친구들이 자주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무슨 노래 들으는 게?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그런 거, 그런 거. 아, 네.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것 내 육신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뭐 음치는 아닌데 뭐 잘하네 음치는 아니라고요? 죄송한데 음치는 아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어 다 따라해 예. 그 노래 실력 지금 뭐 완전 음치는 아니지만 되게 애매하게 네, 네, 네. 아주 약간 못 부르는 정도? 네. 어. 꿈이 그렇죠? 뭐예요? 제 꿈은 개그맨입니다. 그래. 잘하고 있네요. 아,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왜 개그맨이 되려고 하는 거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지금도 왜소한데 더 왜소했었거든요. 그런데 텔레비전을 보다가 김병만 씨가 나오셔서 사람들로 웃기는 장면을 네. 봤어요. 왜소한데 사람들로 웃길 수 있구나라고 해서 김병만 씨의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 예. 저도 개그맨이랑 꿈을 꾸고 있습니다. 와. 남자친구가 개그맨이 꿈인 건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더 고민이었어요. 어, 개그맨 어때서? 매사에 진지한 적이 없어요. 아, 그건 좀 치명타다. 네, 되게 진지한 얘기를 하려고 해도 그냥 계속 웃기려고 막 장난만 그렇지. 치고 농담하고 막 이러니까 저는 365일 매사 진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면 끝이야. 이게 뭘지 모르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남자친구가 센스가 어떤 것 같아요? 네. 센스가 좀 있어 보이고 눈치가 빠른 것 같은데 눈치도 없어요. 눈치도 없어요. 아니 길거리 다닐 때 이렇게 제가 당해봐라 싶어서 노래를 길거리에서 막 부르잖아요. 그러면 같이 따라 불러요 또. 그러니까 민아야 나 너무 재밌어. 이거 맨날 했으면 안 돼? 이러면서 그렇게 눈치가 없다. 네. 이렇게 뭐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저 왜 쳐다보세요? 이러면서 저 알아요? 이러면서 갑자기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갑자기? 저랑 남자분이랑 막 네. 싸우면서 저한테 약간 손찌검을 하려고 위협까지 했는데 정작 남자친구는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그 옆에서? 그럴 때만 조용하구나. 이거는 안 맞나요? 그럴 때만 조용하니 다른 남자가 막 여자친구한테 맞아. 나쁘게 굴면 화가 나요. 내 여자한테? 그렇지. 마음으로 말렸어요. 마음으로 말렸어요. 그런데 그런데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 마음으로 가는 건 마음으로 그냥 쥐어패죠. 왜?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화를 잘 못 냈었어요. 그때는 다른 사람들한테 쓴소리를 못 했었어요. 워낙 못하는 스타일이네. 네. 네, 쓴소리를 못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심지어 기숙사에서 친장 선배가 쟤를 만만하게 생각을 평상시에 하고 있었는지 갑자기 머리를 이렇게 팍 때리고 어이구. 가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그랬는데도 화도 안 내고 그냥 나 괜찮아 민아야 너 괜찮아? 이러고 오히려 저를 걱정만 하고 같은 과였던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의 친구가 얘가 네 남자친구 막 이상한 애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러면서 딱 그 사실을 남자친구가 알게 됐는데 이게 막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전혀 티 안 내고 오히려 그 친구가 뭐 부탁해주니까 심부름까지 다 해주고 장난치는 거 농담까지 다 받아주고 이런 상황 계속 만들게 해서 미안하다. 저한테 무조건 사과만 해요. 그냥 계속 답답하고. 야,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남자친구는 어떻게 사귀게 된 거예요? 원래는 친구 사이였어요. 아, 그냥 친구였어요? 네, 전 남친이 있었는데 심하게 싸웠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많이 위로를 해줬거든요. 아, 위로하다 연인이 됐구나. 친구들은 이렇게 딱 좋은 전이야. 위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때도 계속 장난쳐주고 계속 저 웃기게 일부러 웃으라고. 저는 오히려 그게 좋았어요, 그때는. 그렇지. 그때만 좋았구나. 지금. 근데 전 여친이 있었어요, 혹시?
믿기 힘드시겠지만 첫 여자친구였습니다. 아, 믿기 힘들어요. 믿을 수 있어요. 아이, 정말. 충분히 믿어요. 여자친구가 아니, 어디가 그렇게 예뻐요? 싫은 건 싫다, 좋은 건 좋다,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딱 제 스타일이었어요. 아니, 본인은 싫은 건 싫다고 얘기를 못해요? 지금은 할 수 있어요. 그때 사귀기 저도 이제 재채기. 지금 딱 보니까 재채기. 뭔지 알겠어. 이게 세상에서 제일 괴로운 거잖아요. 하는데 안 나와. 안 나와. 제일 답답해, 보는 사람이. 그럼요. 방금 여쭤보셨던 게 뭐였죠? 그래, 빨리 질문 빨리 던져드려. 뭐가 그렇게 매력적이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 미나를 만나기 전에는 싫은 것도 좋다, 좋은 것도 좋다. 그랬구나. 뭐든지 예스맨이었었는데 싫은 건 싫다 얘기할 수 있었어. 지금 대학 친구 저희가 또 같이 모셨거든요.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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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의 고민이 이해가 돼요? 네. 저도 처음에 지원이랑 이야기할 때 많이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싶었어요. 이제 얘랑 친해지고 나서 얘가 진짜 착하고 순진한데 선배들이 작품을 할 때 얘가 못 믿었다고 일을 안 주거나 그런 적이 많았었어요. 그 선입견을 갖고 있구나. 네네. 일을 못할 것 같다고. 교수님조차도 이제 남자친구를 계속 무시하고 막 네 가만히 있어라, 입 다물고 있어라 그런 모습 볼 때마다 많이 속상하죠. 저는 사람이 귀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편인 사람한테 쓴소리해서 떠나게 하기 싫었던 거예요, 제가. 저 사람 내 편이다. 그렇게 저는 철떡같이 믿고 있었죠. 물론 사람이 제일 귀해요. 살아보면은 사람한테 상처도 받지만 네. 사람한테 치유를 그렇죠. 받고 결국은 사람밖에 없어요. 네. 하지만 지금 그 어린 나이부터 그렇게 생각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시작했던 계기가요. 계기가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말하고 있네요. 근데 그게 답답하다. 묘하게 사람을 이렇게 집중시키는 부분이 약간 뒤에 뭐가 나올지? 계기가 도대체 계기가 뭔가요? 얘기 좀 해주세요. 제 마음속에 있는 친구들은 계속 제 옆에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예. 중고등학교 때 그 이 성격이랑 또 목소리 때문에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했어요. 많이 맞고 아이고. 축제도 해주고 한두 명씩 계속 제 곁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내는 감정을 그냥 그게 아예 마비가 됐었어요. 왜냐면 제가 화내려 그러면 얘들이 눈을 부릅지게 뜨고 막 저한테 뭐 어쩌자는 거예요, 어쩌자는 거예요 막 그렇게 말하니까 더 심하게 봉변을 나갈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화내는 법을 억누르고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까 면역이 됐어요, 그게. 그래서 대학교 때는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을 되풀이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더 잘해주고 그랬던 게, 쟤 왜 쟤랑 다니지? 그렇게 수근수근거리니까 제 마음 찢어지게 너무 아픕니다. 사실 나오기 전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생각에 또 사연을 보냈어요? 사실 만약에 쟤랑 헤어지더라도 제가 이상한 애도 아니고 뭐 어디가 모자라는 것도 아닌데 네, 그냥 사람들이 쟤를 좀 안 좋은 시선으로 안 봤으면 좋겠어서. 지금 남자친구분을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일 맞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가족들만큼이나. 그래서 저 남자라는 사람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거를 공개적으로 좀 말하고 싶었던 거를. 자, 그러면은 남자친구한테 구체적으로 바라는 점은 어떤 거예요? 그렇죠.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지 않게 목소리라도 조금 줄여줬으면. 그리고 화낼 때는 확실하게 화내고 자기 감정 표현을 좀
확실하게 해줬으면. 여자친구 부탁은 들어줄 수 있나요? 들어줄 수 있습니다. 목소리 작게 얘기했어요, 지금. 예. 근데 나중에 방송을 보면은 아까 그냥 조근조근 자신의 감정을 얘기할 때 목소리 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크게 목소리를 내고 밝은 모습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솔직하게 좀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화내는 것도 좀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지금쯤 여자친구가 누구랑 싸우고 있다. 그때는 남자친구로서 화를 내야죠. 네. 한번 연습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열심히. 진짜 진지하게. 진지하게 웃기려고 하지 말고 진지하게 뭔가 네. 화내는 방법을. 진짜. 아니, 네 남자친구가 날 쳐다봤다고. 그러니까 내가 화내는 거 아니야.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그래? 야.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그래? 야. 귀여워. 좋아, 좋아. 약간 좋았어. 좀 더. 너 뭐 하는 일이야? 아니. 내 여자친구한테 왜 그래? 그러지 마. 아니 지금 나이도 나보다 어린데 나한테 뭐라고 화를 내니까 내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나이가 계급이야? 아니잖아. 너 언제부터 그렇게 말을 잘했어? 좋아요, 지금 좋아요. 잘한다 그래도. 그래, 이렇게 조금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연습도 자꾸만 해버릇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칭찬해주고 싶어요. 자기 있는 그대로 너무 멋있어. 자기가 애써 뭘 그렇게 안 해도 자기는 지금 그 자체만 해도 너무 멋있거든. 누구한테도 쫄지 마. 네. 너무 좋아했어. 당당하게. 쫄지 마. 남자애가. 남주야. 남의 얘기를 듣는 버릇을 많이 하세요. 네. 예, 잘 들어주면 그만큼 좋은 대인 관계가 없어. 마지막으로 여자친구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직접. 네. 미나야.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앞으로는 힘 안 들게 도와줄게. 미나도 나 믿어줬으면 좋겠어. I love you. 그래요. 그럼 마지막만 톤을 맞아요. 네. 아, 잘하고 있었다가. 눈물이 나오고 있었는데. 안 되네. 계속 쏙 들어갔어. 미나야, 진심으로 사랑해. I love you. 아, 좋았어. 인사할 때 한번 해줘. 미나야, 안녕! 이거 하지 말고. 미나야, 안녕! 이렇게. 미나야, 안녕. 괜찮아요. 미나야, 안녕. 괜찮아요. 재미부터 고민이다 아니다? 저라면 정말 고민일 것 같아요. 고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여자친구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큰 고민이라고 생각을 그래서 해요. 고민이다. 아직 나이도 어린데 근데 군대 갔다 오면 해결할 수 있는데 아직은 조금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군대 왜 갔다 왔어요? 뭐 체험을 해봤는데 또 하고 오면 달라져요 사람이. 생각하는 태도. 군대를 안 가요. 안 간다고? 공익이라. 공익입니다. 훈련소 고민이에요. 네, 훈련소 가면 그래도 좀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충분히 공감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궁금하다. 자, 투머치 남친. 자, 100표 넘어갔나요? 제목 정말 잘. 100표 넘어갔어! 100. 자, 200명 중에 몇 표? 100. 다 출석. 안녕하세요. 혼자서 조용히 살고 싶은 12살 여자아이예요. 재밌어요? 재노 씨가 놀랬나 봐. 실제로 처음 봐요. 네. 안녕, 오빠. 전 요즘 문득 집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인생에서 제발 사라져줬으면 하는 존재 때문인데요. 내 책임을 못 봤어? 못 봤는데. 거짓말! 언니가 숨겼잖아! 빨리 내놔! 에이! 꼬집아! 꼬집아! 10살 여동생이 가만히 있는 절 꼬집고 때리며 괴롭히거든요. 근데 더 큰 좌절은요. 누나! 나도 같이 놀자! 나 누나 위에 올라탄다! 우와! 파! 9살 남동생까지 한 명이 더 있다는 거예요. 두 동생이 저만 졸졸졸 쫓아오면서 괴롭히는데 정말 이 집에서 확 탈출하고 싶어요.
너무 속상해서 엄마한테 말씀드려봤죠. 야, 근데 너는 동생들이 어리잖아. 네가 동생들 잘 타일러봐. 그래서요, 타일러도 보고 혼도 내봤지만 제 동생들은 전혀 고쳐지지가 않아요. 아, 사는 건 뭘까요? 그리고 죽음은 뭘까요? 그저 막 눈물만 나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그냥 살기가 싫어지는데요. 안녕하세요 해서 제 스트레스 좀 해결해 주세요. 와, 충분한 고민이다. 7인은 어때요? 형제 관계 어떻게 돼요? 저 7남매예요. 거기 몇 번째? 저 둘째고요. 네, 밑에 동생 5명 있어요. 그래서 이 야, 어머니 고생 많으셨네요. 엄청 많으셨죠. 네. 그래서 이 사연 100% 이제 이해하거든요. 아니 이제 여기서 지금 둘 밑에 동생 둘 때문에 지금 미치겠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밑에 5명 있었다는 동생. 그렇죠. 그럼 어땠어요? 어떻게 제압드렸어요 동생을? 오히려 제가 문제였죠. 왜? 왜 뭐가 문제야? 제가 되게 안 좋은 거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어 저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약간 뜨거운 밤 보낸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를 이제 이해를 못해가지고 어머님 매트리스 제가 태우려고 했었거든요. 불로. 왜냐면 태우면은 이제 아 뜨거운 밤이니까. 네, 뜨거운 밤 되니까. 그 말 그대로. 그 말 그대로. 효자네 효자. 아 준비. 자, 어린 동생들 때문에 지금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12살 여학생의 사연입니다. 자, 고민의 친구 나와주세요! 네, 나와주세요! 혼잡아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요. 아이고. 자, 자기소개 좀 할까요? 안녕하세요. 동생들 때문에 죽을 것 같은 12살입니다. 아, 진짜 그런 거 같아요. 왜 파는 거고? 자기 소개만 들었는데도 먼저 고민이한테 큰 가득 있는 거야, 느낌이. 다시 한번 좀 크게 좀 한번만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동생들 때문에 아주 죽을 것 같은 12살입니다. 와, 아니, 목소리만 들어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우리 수빈이 표를 딱 들고 네. 수빈이 얘기에 다 집중해 줄 거니까 네. 그러니까 편하게 다 얘기해요. 네. 우리가 알았어. 쿠션도 핑크로 맞춰줬어. 그렇죠. 그러니까. 색깔 맞은 거 봤어요? 어. 오, 양말도 봐봐. 와. 이야. 멋있다. 야. 근데 진짜 여기다 사연 보낼 만큼 그렇게 동생들이 막 말썽 피우고 괴롭혀요? 네. 둘째는 막 꼬집고 핥히고 때리고 언니를 얘가 핥혀갖고 오 자국이 아직 남아있어 상처가 오 자국이 아직 남아있어요 여기 이렇게 그죠? 아까 기다릴 때도 막 저 핥히고 뺨 때리고 그랬거든요. 아 오늘 대기실에서도요? 네. 오 어제는 감자튀김을 엄마가 사오셨는데 동생이 안 먹는데서 그걸 제가 먹었더니 언니 왜 내 감자튀김 먹어? 이런 거예요. 안 먹는다 그랬는데? 걔 어이없다 진짜. 안 먹는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셋째는 요즘에 여동생도 만만해졌는지 저부터 시작해서 여동생도 괴롭히고 이제 현준이가 완전 입장이에요. 아 막내가 지금? 네. 셋째. 아 막내가 지금 저 지금 여기 보고 있는데 포스가 장난 아니에요. 애들이 하는 것 중에 제일 싫은 게 뭐예요? 제 방에 막 들어와요. 아, 한참 예민하네. 제 방에 눌러붙어서 게임도 하고 책도 읽고. 자기네들 방이 없나 보지. 아니요, 있어요. 각자 방이 다 하나씩 있어요. 아, 부럽다. 난 지금도 방이 없네. 근데 왜 오는 거야? 자기네들은 2층 침대도 갖고 있고 더 좋은 푹신한 침대도 갖고 있으면서 제 책상도 뺏고 제 침대도 뺏고 자유롭게 살 틈이 없어요. 따끔한 애들이 그럴 때마다 따끔하게 얘기를 하지 그랬어요. 따끔하게 얘기를 해도 조용히 없고 둘째는 반성이 없어요. 어떻게 따끔하게 얘기해요? 어떻게 하는데? 한번 들어보자. 야 너 고양이 괴롭히지 마 이러면서. 그게 따끔해? 너무 약한데? 하나도 안 따끔한데. 너무 약한데? 약간 약금해요. 부모님이 뭐라고는 안 하세요? 그 뭐 동생들을 네. 좀 말리거나 그러니까. 하지 마. 작년 여름쯤에는 부모님도 엄청 화를 냈어요. 근데 요즘에는 엄마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이러고 끝이에요. 아버님께서는 어떻게? 아빠는 둘째 편만 들어줘요. 아, 둘째는 어떻게 하는데? 둘째는 막 저를 때리고 괴롭히는 걸 눈앞에서 똑똑히 보셨는데 네. 둘째를 혼내면
너무 혼내지 마라 이러면서. 너는 그때 마음이 어때요? 그러면 세상에 내 편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좀 드는 거예요. 아, 지금 막내 포스가 너무 멋져가지고 지금. 자, 동생들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가 네. 장난 아니야. 둘째부터 인사할까요? 안녕. 둘째 안녕. 마이크 잡고. 세상 귀여운 척. 장윤서예요. 장윤서. 우리 언니가 힘들어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네. 왜 언니가 이렇게 힘드는 것 같아요? 저희가 괴롭혀서. 언니 고민 들어보니까 지금 어때요? 잘못한 것 같아요. 아, 갑자기 인정. 쉽게 해요, 지금. 다 인정하고. 잘못한 걸 지금 스스로도 알고 그냥 빨리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어요.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아빠는 네. 왜 할퀴었어요? 언니가 먼저 뺨 때렸어요. 뺨 때렸어요. 어? 언니가 먼저 뺨 때렸어요? 언니가 먼저 때렸어요. 지금 우리가 손을 들기가 좀 곤란할 수가 있어요. 아니, 제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걔가 막 할퀴어갖고 제가 먼저 뺨을 때렸는데 윤석이 뺨을 때리고 근데 약간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려요. 동생들이 하도 너무 놀고 싶은데 이제 언니나 누나가 안 놀아주니까 안 받아주니까 안 받아주니까 약간 누나 좀 뭐 인정하는데 여기도 인정이네. 아, 인정을 잘 인정하는데요. 동생들이 역할을 가져오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네. 제가 죽거나 아 역할이 있는 역할 아 역할이 있어요? 재미도 없고 주제도 재미가 없고. 예를 하나 줘보세요. 역할극 어떤 거? 궁전놀이? 궁전놀인데 궁전놀인데 자기네들이 죽는 거 안 된대요. 자기네들이 죽는다면 막 승질 내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주나 뭐 왕자 이런 거 하고 뭘 주는 거야? 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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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뭘 그런 거 가지냐? 우리 언니 하고 오빠는 나한테 궁전을 줬다. 궁전. 궁전이래. 나는 건물을 해봤어. 건물을 해봐. 가만히 있어. 귀엽다. 그거 가지고 야 그래도 사람 역할은 준다 야. 수빈이가 얘기하는 거는 동생들이 되게 나쁜 줄 알았는데 동생 얘기 들어보니까는 착해 보이는데? 그렇죠. 걔네들이 원래 다른 사람 앞에서 천사고 집에 가족만 있다 싶으면 악마로 돌변해. 그런 스타일 있어. 밖에선 잘하고 가족들한테 못하는 애들이 있어. 물어볼게 그러면. 언니 평가가 맞는 것 같아? 아니면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요. 수빈이가 보기에 우리 동생은 여성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 동생들이 저를 순진하고 만만한 언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순진하고 만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언니를? 어? 또 인정이네요. 유선이한테는 어떤 존재예요, 언니는? 괴롭히는지. 네가 괴롭히는 존재? 제가 괴롭히는 존재. 와, 쟤도 저렇게 생각하고 있네. 셋째 얘기도 좀 궁금해졌어요. 회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아, 네. 아, 안녕, 자기소개 좀 해볼까요? 안녕, 자기소개 좀 해볼까요? 개인적. 아유, 네, 죄송합니다, 회장님. 아, 셋째도 첫째 누나를 많이 괴롭혀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네. 왜 첫째 누나를 이렇게 괴롭혀요? 힘들대는데. 뭐든지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아끼는 인형 가지고 한 번만 논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고 휴대폰 게임도 안 시켜줘. 그러면 주로 어떤 방법으로 괴롭혀요? 올라타거나 아끼는 인형을 묶거나 그래. 묶거나 그래요. 어? 아끼는 인형을 묶거나 묶어버려? 묶어놨다고? 묶어요. 어디다가 묶어요? 의자 다리예요. 의자 다리예요. 의자 다리에 애를 묶어놔요? 그거 애를 무슨 죄야, 걔가. 그러면 막, 괴로워요? 괴롭죠. 좀 괴로워요? 괴로워요. 괴롭대. 괴롭죠, 그거. 둘째 누나도 뭔가 짜증나는 부분이 있어요. 어? 갑자기 고민하시네. 다 얘기하세요.
걔를 때려고 막 할퀴고 그래서 어떨 때는 제 소중한 부분을 누워있을 때 발로 밟았어. 발로 밟았어. 그래서 일부러 그랬는데 모르고 그랬다고. 야 진짜 거짓말을 쳤어. 저 저기 둘째 좀 가만 좀 계세요. 회장님하고 얘기해요. 부모님을 좀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반갑습니다. 그렇지만 다섯 식구가 참 많이 닮았어요. 정말. 네, 안녕하세요를 첫째가 고민이라고 지금 들고 나왔단 말이죠. 이렇게까지 힘든 거를 알고 있었어요? 네, 지난번에 사실 또래 네. 여자애가 나와서 이제 동생 때문에 고민이라고 나왔죠. 네, 있었어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동생이 없어지고 싶고 약간 좀 이렇게 죽고 싶고 이렇게 죽고 싶고 그 방송을 보고는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가 혼자 스트레스가 많았구나 동생 때문에. 공감이 됐구나. 네. 어떤 마음 이해가 됐어? 동생 때문에 엄청나게 심각하게 괴로운 점을 보는 게 여러모로는 그게 공감이 돼서 안녕하세요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딸이 집에 나간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죠. 저는 네. 왜냐면 그 전에는 수빈이가 이제 속을 썩이거나 한 딸이 아니고 그냥 바르고 착한 아이라서 걱정은 안 하고 살았었는데 최근 한 반년 정도 전부터 학교 마치면 항상 울면서 전화 와요. 엄마 죽지 말고 계속 이제 나랑 같이 오래 살아, 아빠하고 같이 오래 살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꾸 울더라고요. 첫째는 어머님의 관심이 좀 느껴지지 않았다. 나만 혼자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뭐 어느 한편만 제가 들어줄 수가 없는 그렇죠. 상황이라서 예, 참고 둘 다 서로 좀 잘 지내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부 성향이 달라요. 전부. 그렇지. 예. 달라. 아이들 다 성향이 너무나 달라갖고 그렇죠. 예. 아이들 다 성향이 너무나 달라갖고 그렇죠. 아 회장님 괜찮아 올려 그냥 올려 다리 올려 아버님 입장을 좀 들어볼게요, 그러면. 짐작은 했었는데요. 뭐 저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지는 몰랐었어요. 근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네. 우리 첫째는 아빠가 둘째 편만 그렇죠, 들어서 서운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첫째가 무섭다고 열 손가락 중에 엄지손가락이 제일 아프잖아, 그죠? 깨물면. 근데 아, 엄지가 제일 아프죠, 이거? 제일 아픈데 첫째를 제일 근데 저희가 뭐... 그냥 알기로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데 엄지 손가락이 제일 아프다고 한번 깨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깨물어보세요. 사실 첫정이 첫정이 네. 진짜 또 무섭죠 정말. 그래갖고 어릴 때는 많이 이뻐했는데 이제 크면서 이제 둘째나 셋째가 보기에 편애하는 거나 이런 걸 느낄까 봐 조심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첫째니까 동생들 잘 보살펴야지 이런 건 네가 참아야지 뭐 양보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오해가 할 수 있고 지가 마음에 그렇죠. 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첫째니까 항상 네가 참아야 된다. 네가 네. 이렇게 해야 된다. 엄마가 난 좋겠다 착한 언니 줘서 이렇게 말하거든. 동생들한테? 동생들한테? 그렇죠. 왜 첫째니까 이런 일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어렸을 때 동생들 아무리 저를 괴롭혀도 부모님이 네가 형이잖아, 네가 오빠잖아, 네가부터 뭐 해야 된다 그렇게 계속 그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 부모님을 나를 안 사랑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혹시 그 동생들 고민 말고 또 다른 고민이 있어요? 동생들 말고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학교에서 친구한테 놀림을 받았어요. 이래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이름이 장수빈이라고 장수풍뎅이 막 장수말벌 이렇게 부르고 수빈이 형 가서 장수말벌 장수풍뎅이 나는 별명이 대장균이었는데 난 대장균이어서 야 귀 꺼져 귀 막 이랬어요. 그렇게 해서 막 친구들이 뭐 짓궂게 좀 놀려도 속상했는데 집에 딱 갔어. 그래서 동생들이 또 무시하는 것 같아서 속상했다는 거예요? 네 그때 16거든요. 제가 애들 봤을 때는 애들끼리 뭐 놀다가 사소한 다툼 정도로 일어나는 문제 같은 건데 수빈이가 지금은 예민한 시기여서 자기가 이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근데 네. 이제 수빈이 입장에서 좀 듣고 싶은 건 본인의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순간만이라도 나의 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건데. 우쭈쭈 받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뭐 이렇게 들어주고 싶은. 앞으로 수빈이 얘기를 많이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첫째니까 약간 첫째의 입지를 동생들한테 확실히 각인을 시켜주는 작업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누나한테는 그러는 거 아니야? 언니한테는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거를 셋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하면은 아유 너희들은 착한 언니 둬서 좋겠다. 그러니까 말고 절대 안 돼. 착하지만 화날 땐 정말 무서운 언니를 둬서 뭐 언니가 그냥 마냥 착하기만 한 사람이라는 거 자꾸만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수빈이가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동생들 크게 혼내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자기는 딸은 크게 했는데 동생이 오히려 더 세게 가니까 언니 머리를 집어뜯고 언니 머리를 집어뜯고 뭐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얘가 지금 이기지 못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형제끼리 싸운다 그러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노마에 가면 노마 법이 있고 한국에는 한국의 법이 있잖아요. 가정마다 규칙들이 있잖아요. 뭐 누구 방에 들어가면 노크하고 들어가야 되든지 함부로 만지면 안 되든지 그런 규칙들이 좀 있어야만 응. 예를 들면 하극 상황이 일어났을 때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 괴롭혔을 땐 벌칙으로 용돈을 줄인다든지 정말 손 들고 벌칙이라 한다든지 그러면 벌칙이 무서워라도 이렇게 습관이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뭐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어떤 위로의 말이라도 좋고요. 이제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런 게 조금 이제 덜하게 동생들도 언니 누나인데 좀 신경 좀 더 쓰고 이제 좀 노력을 많이 할게요. 네. 자 이제 게스트로 한번 가겠습니다. 부모님도 통제가 안 되신다고 하실 부모님 눈 밖에서 또 동생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속으로 굉장히 힘들겠어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너무 고민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고생 많이 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정말 고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고민이라고 생각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팬들이 이렇게 많다. 수빈아, 속 좀 뚫려? 네. 결과 보겠습니다. 가출 선언. 자, 보여주세요. 62였는데 이거 67이라면 자, 1등 공이 됩니다. 나올 것 같은데. 옆에!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투머치 남친이 우승을 차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인공인은 수빈이와 상금을 드릴게요. 좋아요.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